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공모전을 전국에 공지하고 출품작들을 심사해서 금년 2월 28일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귀중한 출품작들을 책으로 엮어내게 됐습니다. 그 출판작업은 자유민주당의 정책기획과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자유민주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출판기념회에 각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우선 출판기념회를 주최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행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다시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예, 엘트웰 김박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님의 아들이신 이인수 박사님과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외손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한태준 상임이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자유민주당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원정일 전 법무부 차관님이십니다. 자유민주당 상임 고문단장을 맡고 계신 이석구 전 예비역 소장님이십니다. 이건계 전 국회의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인호 전 KBS 이사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재준 전 러시아 대사님 오셨습니다.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님 와주셨습니다. 인목일 뉴데일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차관님께서는 제1회 이승만 박정희 고찰문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 축하 화환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과 문화일보 이병규 회장님께서 축하 화분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께서 출간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많이들 이런 시간에 정확하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판 기념을 하는 이 책은 제1회 이승만 전국 대통령 박정희 무국 대통령 고찰문 공모전에서 입선한 수상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금년 2월 28일에 시상식을 했는데 5개월이나 지난 이제야 책자를 발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당의 형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제서라도 책자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애국심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 오유자 학장님과 자유민주 아카데미의 이서봉 원장님들이 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겪어보지 못했고 국민들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명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초기에 6.25 남침 전쟁이 발발하자 탁월한 외교력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지켜냈고 휴전 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하여 우리나라가 전쟁 걱정 없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즉 국부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최빈국의
만성 가난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조국 군대와의 기치를 내걸고 안보태세 구축과 병행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의 경제발전이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어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부국 강병의 비조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업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니고 전 세계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칭송하고 존경함으로써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공산 집단과 그들이 사주를 받는 남한의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즉 적화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국가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기로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운 위인들을 모조리 흠집내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인 공격 대상을 북부인 이승만 대통령, 북극 강병의 비조인 박정희 대통령으로 정하고 그동안 무차별적인 공격과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국가감과 애국심까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사실대로 알려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당은 당원의 창당 목적을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을 깊이 새겨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마침 제가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애국진영의 최대 후원자이신 김박 회장님께서 우연히 저희 당의 강령을 보셨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이야말로 애국활동의 기본으로 생각하신다면서 그 방법으로 자유민주당의 주체가 되어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야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은 자금 사정 때문인데 공모전 상금을 전액 지원하신다니 불감청이나 고소원이었습니다. 돈 없는 작은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공모전을 행사를 할 수 있었냐고 궁금해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유로 저희가 공모전을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김박 회장님은 9살 때 6.25 전쟁을 맞아 소년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 오면서 그야말로 처절한 노력으로 기업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가나 정부의 지원을 저저 받은 바 없이 순전히 자수성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잘 세우고 키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도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이 세 분이 은혜라 생각하고 항상 이 세 분과 나라를 위한 활동에 아낌없이 사제를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공모전 후원자인 김박 회장님에 대해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대학을 졸업시킨 장학생이 현재까지 585명이나 됩니다. 그 밖에 평생 동안 한 푼도 탈세하지 않은 기업인이고 부채가 전혀 없다는 사실 등 업적을 소개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기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박 회장님은 위 세 분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취지에서 광화문의 세종대왕 상을 조각한 김영원 교수님께 의뢰하여 거금을 들여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회군 동상을 높이 4.2m 규모로 멋있게 제작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심하고 답답하게도 아직까지 세울 장소를 찾지 못해서 작업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또한 젊은 세대에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보기 쉬운 만화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유명 만화가인 윤서인 작가에게 의뢰하여 저희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등에 웹툰 만화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김박 회장님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애국활동과 선행을 하시면서도 이런 이런 생색을 내거나 소문 내면 안 된다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질색하시지만 이번만은 제가 원망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 이런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대표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김박 회장님의 헌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시작한 공모전이 매년 계속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정말 뜻깊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께서 대통령께 청년들이 발견한 이승만, 박정희 이 봉정식을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시고 또 지금은 영면하고 계셔서 두 분의 유족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님의 아드님이시 이인수 박사님 네 분께 이승만 대통령님께 봉정하는 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영주 대표님께서 봉정하시겠습니다. 이인수 박사님 네 분 그리고 고영주 대표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재현 대표님 같이 모시고 나오시면 좋겠네요. 예. 책. 총장님, 책은 어디 있어요? 예. 그 공표에서 꺼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화공주, 이영공주. 예, 책을 봉정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사진 촬영 잠깐 하시죠. 예, 본다고 하죠. 아이고, 사모님을 좀 받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장님이다.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모발 향이죠. 보면서 그동안에 그렇다 역사의 진실을 살고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이런 그 모임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욱 활발하고 혁혁한 발전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와 축하의 뜻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외손자이신 한태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상임이사님께 박정희 대통령님께 봉정하는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준 이사님, 선생님 앞으로 예. 고영주 대표님께서 책을 봉정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꽃다발도 함께. 예. 예. 직접 드릴게요. 예, 사진 촬영 두 분이 좀 잠깐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뜻깊은 자리가 있게 해주신 대한민국의 애국자 고영주 대표님과 김박 회장님께
이서구 자유민주아카데미 원장께서 청년들이 발견한 이승만 박정희를 헌정하는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박 회장님께서 그럼 먼저 김박 회장님께 먼저 헌정을 하시고 이어서 대표님께 헌정하시는 겁니다. 두 분이 서로 예. 우리 총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영주 대표님께 헌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사진 두 분이 계셔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